그 다음은 인지지장이지요. 인지지여 친진공자로우스니 우차인해로다. 흥야라 이는 균신우모마제니 모충지장야라. 지는 조야니 인지조군 불천생초하고 분리생충이라. 진지는 인후모요 우차는 탄사라. 문왕후비 덕수신하야 이차손 종족이 개화어선구로 시인이 이인지지로 흥공지자야 언인성인후구로 기지역인후하고 문왕후비인후구로 기자역인후라. 연이나 언지부족구로 우차탄지하야 언신의 인야라니 하필 균신우미 마제연후에 위왕자지서제야. 인지청이여 진진공성이로소니 우차인해로다. 흥야라 정은혜견이 인지액은 미문이라. 호걸유액이 불리저야라. 공성은 공손야니 성지위여는 생야라. 인지각이여 진진공족이로소니 우차인해로다. 흥야라 이는 일각이니 각단유유기람 공족은 공통고주니 조묘미회하야 유복지치니라. 인지지삼장이라. 서의 입이 간저지응이라니 듣지라. 안차편수 오시는 개언후비지 덕이니 관저는 거기 전체이었냐오. 칼담권이는 언기지행지제기오. 규목종사는 미기덕해지급이니니 개지기 일사이었냐라. 기사수 주어 후비나 연인어 기실즉 개소이 저명문왕신수 가재지 효야라. 지여토요토저부이즉 가제이 국치지효요. 한광여분즉 이 남국지시를 부원하야 이견천하 이요가평지점의라.
약인지지즉우왕자지선이 유비인력수치자지적으로 부이시중언이연을 이서제이위관저지응야라하니 부기소이지차는 후비지덕이 고부리무소주의난 연이나처도이무성즉 역기득이 전지제야 금원시제 홍래천미후비하고 이불보나무난하니 기하고 의로다. 주남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기린이라는 걸 본 적 있나요? 요즘 말하는 기린이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 인지지어. 여기 인자가 기린 민자예요. 이 지는 발이란 뜻이에요. 발꿈치란 뜻이니까 기린의 발이요. 진진 공자로스니. 진진은 인우한 모습이니까, 아, 참 점잖기도 하구나. 공자로스니. 그게 뭐예요? 이 기린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지만 기린의 발은 생초를 밟지 않는데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고 다니고 살아있는 저기 곤충들을 밟지 않고 다녔대요. 그럼 어떻게 다닌 건지 참 상상이 잘 안 가지잖아요. 그러니 참 그걸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시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린의 팔이여 친진한 공자순이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하자고요. 우차 이내로다. 아, 그것이야말로 기린이로구나. 번역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흥야라 이는 균신 우미 마제니 무충지 장야라. 기린이라는 것은 노루균자지요. 노루의 몸에다가 우미 소의 꼬리를 달고 있고 마제 발은 발굽은 말발굽처럼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러니 무충지 장야라 털 달린 짐승의 우두머리가 된단 말이죠. 거기 장자 밑에 상성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이게 긴장자가 아니라 우두머리 장자예요. 으뜸이다. 이렇게. 거기 또 육신은 조금 더 붙였지요. 기린은 색황 원제하니 기린은 색은 또 노란색에다가 그 말발굽은 둥근 발굽 발톱을 가졌다. 왕자 지인 내칠다. 왕자가 지극히 인자하게 되면 그때서 나타나 보였다. 그렇게 써 있어요. 지는 조개하니 지라는 것은 발을 말하니 인지족은 기린의 발은 불천 생초 살아있는 풀은 밟지 않고 분리 생충이라 살아있는 그 생명체는 밟고 다니질 않았단 말이죠. 진지는 인우모요. 진지는 어질고 어짐이 두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차는 탄사라 감탄한 말이에요. 아, 저게 바로 기린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왕 후비 덕수 신하야. 문왕과 후비가 문왕의 부인이죠. 후비가 덕수신 자기 몸에 덕을 닦아서 자손 종족이 개화어선거로 자식이나 손자나 종족들이 다 그 선의 감화를 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시인이 이 인지지로 흥공지자야. 시인이 기린의 발꿈치로서 공의 자식들을 흥기해서 언 인성 인욱으로 말하되 기린의 성품이 인우하기 때문에
기지 역 인우하고 그 발꿈 발마저 인우하고 좀 그려지나요? 기린이 그 여기 말하는 기린의 성품이 인우하기 때문에 발마저 발끝까지 인우해졌다. 그 뭐예요? 문왕과 문왕의 부인이 인우하기 때문에 그 발끝에 해당되는 자손들까지도 인우한 성품을 받았다. 그걸로 흥을 한 거예요. 실참 멋있지요? 어렵지요? 연이라 그러나 언지 부족구로 그러나 그게 바로 어디까지냐면 기린 인지지여 진진 공자 그게 바로 시승 전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표현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연이라 언지 부족구로 말로 표현해서는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차 탄지하야 아라고 탄식을 해서 언신의 인연이 아 이것이 바로 기린이구나라고 탄식을 했으니 하필 균신 우미 마제연우의 위 왕자지 서제야 하니라. 응? 하필이면 노루의 몸에다가 소의 꼬리에다 말발굽을 갖춘 다음에라야 왕자의 그 단서가 즉 서자는 이게 상서지요 왕자의 상서가 되겠는가라는 시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가 인우하면 자식들도 다 인우해지겠지 그런 의미로 시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인지 정이여 시경은 한 달에 걸러서 또 깊어진다 했어요. 인지 정이여 진진 공성 이루수니 기린의 이마여 이 정자는 이마예요. 아까는 발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발은 자손의 비유를 했어요. 이마는 뭐와 비유를 할까요? 이마는 머리를 나란히 하는 옆에 있는 같은 그 공족들 또는 그 위니까 조상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진 공성 이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인우하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차 이내로다 저것이 바로 기린의 상서로구나 그런 말이죠. 흥해하라 정은 애기하니 정이라는 것은 정할 정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마 정자의 뜻이에요. 인지 정은 미문이라 기린의 이마는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거죠. 호괄 유액이 불이저야라 혹자가 말하기를 이마는 있지만 불이저 소나 말처럼 들이받지 않는 거였더라 말이죠. 공성은 공손냐니 공성은 공손을 말해요. 성지위연은 여기 성씨할 때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살생자 생에서 따온 말이다 이거죠. 인젠 뿔이에요. 이마 얘기했지만 아까는 이제 뿔 이게 인지 각이여 기린의 뿔이여 진진 공족 이렇소니 아까는 이제 처음에는 진진 공자 자식 그죠? 진진 공성 같은 성씨 더 나가서 이제 진진 공손 후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진진 공족 가족이네요. 이제 그 진진한 공족이로서니 우차 이내로다. 아 저게 바로 기린의 상서로구나. 어떻게 보면 저게 바로 성인이 세상에 나오셨다는 징조로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흥야라 이는 일각이니 기린은 뿔이 하나 달렸대요. 근데 각단 유육이라. 근데 뿔 끝에 살이 붙어서 살이 붙어가지고 남을 공격을 못한다 그 말이겠죠. 거기 잔주를 잠깐 보시면요. 한 종군전에 말하기를 인각은 기린의 뿔은 대육하야 그 살갗을 지고 있어서 설무비나 그 무를 상징하는 그죠? 무기를 갖춘 듯 하지만 불이 해야니 해침이 되지 않으니 소이위이니라. 그게 바로 이니라. 다시 말하면 뿔은 달려있지만 이 끝에 고기가 살갗이 붙어서 공격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나 멀리서 볼 때는 뿔 달렸으니까 함부로 범접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죠. 공족은 공동고존이
그 고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고조 팔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묘 미회하야 그 할아버지의 사당을 헐지 않아서 유복지친이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상을 털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할아버지 제사를 같이 지낸다 그런 얘기예요. 유복지친이라는 것은 같이 복을 입어주는 친척들을 말한다 이거죠. 인지지 삼장이라. 서의 입이 관저지 응이라 하니 득지라. 요 매시마다 서가 있다겠지요. 서의 말하기를 관저의 응, 호응이라고 하잖아요. 관저편이 열었다면 이게 바로 응수하는 거다 이거죠. 그거라고 하니 그 말이 좀 옳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고 주남 이제 총괄하는 해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 차편수 오시는 살펴보건대 이 차편이라는 것은 주남편이에요. 주남편 수옷이라는 것은 주남편 첫 번째 시, 두 번째 시부터 다섯 번째까지 시. 예. 오시는 개언 후비지 덕이니 다 후비의 덕을 말했으니 그 다섯 편을 여기 해본 거예요. 관저편 배웠죠? 관저는 거기 전체였냐. 그 전체를 들어서 말한 것이고 갈단편 배웠죠? 거꾸로 가고 권위 독구마리 캐러 갔었잖아요. 갈담 권위는 언기 지행지 제기요. 말하되 그 뜻과 행 행실이 자기에 있음을 말한 거. 즉 다시 말하면 그 후비가 자신이 한 거를 썼다겠잖아요. 칭찬하는 말이 없다겠잖아요. 규목 종사는 규목과 종사는 미기 덕해지 급이니 그 덕의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간 것을 말했으니 개치기 일사의 연애라 다 하나의 일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더라 이거죠. 기사 수 주어 후비나 그 말들이 말들이라는 것은 그 식구들이 비록 후비한테 주안점을 두고 말했지만 연이나 기 실증 개 소이 저명 문왕 신수 가제지 휘어라. 그 실상은 다 문왕이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 효험을 밖으로 환히 드러낸 거다 말이죠. 지어 도요 도요편 배웠지요. 시집가는 거. 그 다음에 토저 토끼금을 치는 장정. 부의 질경이 뜯는 거 배웠지요. 그것은 가제이 국치지효요. 집안이 가지런하게 쓴 다음에 나라가 다스려지는 효험을 쓴 거고 한광 그 한광 배웠죠? 여분 조금 아까 배운 거 한광과 여분 편인즉 이 남극지시를 부원하여 그 주나 문왕이 살던 그 지방의 남쪽에 있는 그 지방의 시를 붙여가지고 이견 천하 이 이요 가 평지점이라. 천하가 이미 점차로 평천화하는 그 조짐이죠. 조짐을 점차로 이게 평천화 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주남편 전체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의 모범이 되는 시들로 이게 배열을 해놓은 거다 그 말이죠. 약 인지지 즉 인지지편 마지막 편이죠. 인지지편 같은 것인즉 우 왕자지 선이 또 왕천하하는 왕자의 그 상서로움을 표현한 것이니 유비 인력 소치 인력 사람의 힘으로 이룬 바가 아님이 있고 아니고서 자지자 스스로 그런 것이 이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 이거죠. 고로 그래서 부 이시 종원연을 다시 이것으로서 매듭을 접거늘 주남편 매듭을 접거늘 이 서제 이위 관저지 응냐라 하니 그 서, 여기 서를 쓰는 사람이 관저의 호응에 관저의 응한 것이다 라고 여겼으니
부, 기, 소이, 지차는 무릇 그것이 여기에까지 이르는 것은 후비지덕이, 후비의 덕이 고, 불위, 무수, 조이나. 참으로 도와주는 바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처도 무성 즉 아내의 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은 즉 역기득이 전지제야. 어찌 그 응? 이게 온전히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본래 여기 한광편이나 여분편이나 이 뒤로 갈수록 이거는 직접 문왕의 후비를 본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그랬다 해도 그분네들이 그 가까이에서 잘 사실 문왕의 정치가 잘 되고 거기서 점차로 교화가 뻗어나가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 그냥 된 거는 아니다 그 말을 쓴 거예요. 금원 시제 홍내 전미 후비하고 이제 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혹자는 오로지 후비의 아름다운 말을 말하고 이 불본어 문왕이 문왕의 근본을 두지 않으니 기억오이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후비의 덕이 훌륭하다 해도 그거를 지켜주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남편이 챙겨줬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이죠.